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일은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이 말씀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믿다가 타락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구원의 이 반열에 들어오게 했는데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면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하여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악한 영은 우리를 깨는 자입니다. 악한 영은 어떻게 하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하게 합니다. 악한 영, 저주받은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욕심으로 또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도는 영적 싸움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을 모르면 인생은 패배하고 결국 신앙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돈이나 벌고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그러면 그것이 다 그 사람들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그냥 시간 가는 대로 흐름대로 살면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 마귀 악한 영은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입니다. 이게 사단이, 마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던 자였으나 타락하여서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악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자가 이게 바로 화인 맞은 자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그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상에서 반듯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르게 진실하게 살 수가 없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어릴 때 태어난 아기를 그에게 젖을 주고 그에게 옷을 입혀주고 그에게 잠을 재워줄 때에 들려주는 말이 있어요. 지금도 그걸 세마라 그럽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하고 부모와 함께 이렇게 교제하면서 가정에 살 때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지 구약의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를 몰라요. 이 지구상에 어떤 나라도 유대인들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백성이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능력의 통로입니다.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다른 방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예. 이 기도가 바로 축복이다. 기도가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 있는 복이라 그랬어요. 경건이 뭡니까? 우리의 삶을 절제하는 거예요. 악과 선을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그걸 분별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이 경건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이 경건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 믿음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경건, 우리가 경건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가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경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엽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랬어요. 이 본이 되라고 하실 말씀.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요. 목사님들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성경은 나와서 읽고 여러 번 설교를 한 적도 있지만은 그 말씀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주인이 자기 빚진 자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한 100조 원 되는 거예요. 100조 원. 뭐 1조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숫자. 이건 뭐 계산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너무너무 이 사람이 빚을 많이 졌어요. 다 갚을 길이 없어요. 뭐 처자식을 뭐 3대 10대 내려가도 몇천 년 내려가도 이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야 네가 이거 갚을 수 있느냐 내가 다 탕감해 줄게. 너는 이제 나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 1만 달란트를 주인으로부터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그래서 전부 탕감을 받았어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조 이상 빚을 줘서 이 빚 때문에 내 자식도 망하고 내 부인도 망하고 행복이라는 건 이 가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주니까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 이 바깥에 마당뜰을 밖으로 나가는데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났어요. 아주 이건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주인의 집 마당뜰을 나가자마자 자기 앞에 누가 지나가느냐? 아주 적은 백다나리온. 여러분 백다나리온은 아주 적은 거예요. 그 당시에 젊은 청년들이 남의 집 가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러니까 백다나리온은 100일만 일하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예. 100일만 일하면 백다나리온 빚진 자가 자기 앞에 지나가니까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은 자인데 그러면 나도 저 사람을 탕감해 줘야 돼요. 나는 그거보다 뭐 몇천 배 몇십만 배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백다나리온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잡으면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좀 지나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 집 종이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가는 거예요. 주인에게 가가지고 주인님 방금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초가 세상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 온갖 저를 수모를 주고 멸시를 주고 갚으라고 온갖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를 다시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거지 나와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을 임한나니 그랬어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여 아니여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축복의 사람이 됐는데 하찮은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네. 나는 은혜 받았네. 나는 새 사람 됐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네.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요. 나에게 100데나리온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랑이를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1만 달란트 이 용서받은 자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다시는 이제 그 사람 못 나와요. 평생을 그렇게 자식과 이별, 자식은 또 그 빚쟁이로 살아야 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지 아니할 모든 허물이 없어요. 다 용서해줘야 돼요. 다 용서해줘야 돼요. 뭐 이래서 이 사람은 안 되고 저래서 저 사람은 안 되고 그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고 되도록 만들었는데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결국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화인 맞은 사람. 그래서 15절에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벌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진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 진보. 전력해서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자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푯대를 향하여서 나가라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도록 만들라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구원의 빛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빛으로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은 계속 어둠에 있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 거예요. 야, 너 거기 있지 말고 나와라.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다른 방법은 없어요. 어둠에 있는 사람,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동성연애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우상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둠에 잠겨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한 사람, 천하보다도 귀한 한 사람, 이 천하의 모든 것, 여러분 미국의 경제가 얼마나 잘 돌아갑니까? 미국의 재정만큼 이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1년 예산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1년 예산이. 1년 예산 한 가지, 국방부. 국방부 예산이 한 12% 13%에 미국 적 예산에. 그런데 국방부 예산만 한 7천억 불이에요. 이 7천억 불은 우리 한국의 두 배입니다. 5천만이 쓰는 예산의 두 배예요. 그게 1년 국방비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나라도 이 나라만큼 국가 예산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뭐 얼마나 엄청나게 돌아갑니까? 너무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국방 예산, 또 이 많은 국가 예산,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도 한 생명을 지옥에서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이 돈을 지불하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이 온 미국과도 한 생명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예산, 그거는 전부 다, 야, 우리에게는 예,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한 생명, 예, 지옥에 있는 한 생명, 그 많은 돈으로 건져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말씀을 저들에게 줘야만 어둠에서 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